워낙 이렇게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신나고요. 그다음에 현장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지금 재밌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잖아 투어도 다 다녀왔잖아요. 뮤지투어도 다녀왔는데 타이밍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핑크빛, 보랏빛, 파랑빛 조명을 쓰고 있는데 저 조명들이 저희가 뮤지투어 하면서 인터뷰했던 그런 세트장들과 되게 비슷한 조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 예전에 비해서 친근하기도 하고 더 좋은 작품들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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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대화하는 느낌의 사진 촬영을 했는데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밝은 노래도 많이 했고 멤버들 분위기 자체가 너무 밝아서 약간 그 밝은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신 것 같아요. 쟨 다 코끼리네요. 제가 쥐띠라서 쥐 준비해 주신 줄 알았는데 코끼리네요. 자연스럽네요. 아주 자연스럽네요. 평소 모습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보라색인데 사진 찍히는 거 보면 신기해. 재밌는 거. 이거 나온 거야? 카메라 됐나?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인공. 네. 또 바꿔서 다시 실루엣과 주인공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계속 촬영을 했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브먼트를 좀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네. 일찍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사진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니터로 보이는데 저기 호시 형이 코트를 이렇게 날리면서 쓰러지는 듯한 포즈를 연출했는데 진짜 멋있어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제 발이랑 허벅지랑 어깨랑 네, 어깨랑 이런 것도 저희 팀 뿌리시겠지만 뭐 아무튼 나쁘지 않네요. 아까 촬영에서는 좀 꾸민듯한 그런 컨셉의 좀 내추럴한 그런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시크하면서 좀 감각적인 느낌의 좀 약간 포즈를 취했던 것 같아요. 윤주 씨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분을 하셨는데 네. 제가 뭐 그냥 움직인 거죠. 네. 좋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촬영 열심히 해서 좋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인사이드 세븐틴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코리아 사진 나올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 세븐틴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